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악마성 드라큘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도플갱어 진행했고요. 오늘은 그 장서구 쪽으로 가서 진입이 안 되던 그쪽을 갈 수 있게 해주는 마도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쪽 왼쪽으로는 장소건데 바로 가지 않고요. 좀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엘리베이터 동작을 하지 않는데 그리고 마도구도 받을 수 있는 위치인데 엘리베이터가 꺼져 있어서 이쪽에 가면은 스위치를 켤 수 있어요. 요 스위치를 켜면 엘리베이터가 작동한다는 문구인 것 같은데 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세이브를 할 수 있게 세이브존이 있고요. 여기 제일 쓸모없는 책, 성경책 같은 소울 오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있으면 좀 앞에 가서 증언을 할 텐데 장소가 없어요. 그대로 변할 수 있는 마도구를 얻었고요. 그러면 바로 장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고민한 게 아래쪽을 들릴까 했는데 나중에 안개로 변하는 마도구를 얻으면 당연할 것 같아요. 성이 넓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일단 이 왼쪽도 가면은 아이템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지금 할아버지한테 가는 건데 할아버지 아래쪽 방으로 해야 되겠죠. 하이점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마도구를 얻으면은 소위 똥집이라고 하는 똥침이라고 하는 걸 시전할 겁니다. 요 위로 올라온 거나 여기도 마도구가 하나 있어서 가지러 왔고요. 처리 안 하고 왔더니 책들이 엄청 달라붙네. 이쪽 세 개로 멈추고 가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3대 정도씩 때려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가고 있습니다. 레벨업을 하려면은 처리하는 게 좋긴 한데 일단 진행이 우선이라 오지짱이라고 할아버지인 것 같아요. 제일 위에 있는 500V짜리 이걸 살 거고요. 나중에 돈을 좀 많이 모으면은 듀플리케타라고 써있는 아이템을 살 거예요. 소모성 아이템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해주고 이거는 성시도인데 딱히 필요가 없어요. 요걸 아마 커맨드를 넣을 수 있게 해주는 스크롤인 걸로 기억을 하지만 사지 않습니다. HP가 좀 많이 달았는데 몬스터들을 좀 모아서 그 소울 리턴 그걸 이제 몇 점 만에 그
도충하려고 열심히 걷는 그릇 날려보고 있습니다. 소울 스틸 맨날 까먹어. 마족을 얻고 성어 입구 쪽에 못 갔던 그 예배당 그쪽을 갈 건데요. 그쪽을 가면 하이점프나 아니고 점프가 한 번밖에 못 하는데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하는 마두부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감동산골로 갈 수 있는 곳이 총 두 군데인데 하나는 지하의 물길 수로 쪽으로 가는 거고요. 지금은 하우점프가 더 필요하니까 이쪽으로 올라왔고요. 여기 올라온 게 워크존이 있어요. 처음 들어가는 워크존이라 연결된 곳이 없는 게 아니고 성 입구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서 예전에 먹지 못한 하트, 맥서, 라이트닝이랑 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세이브 쪽은 지금 안 찍고 갔었는데 오늘 그냥 시간을 멈추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잘 안 쓰긴 하는데 있으니까 뭐 써야죠. 하트도 많이 잡아먹고 또 후반부에 나오는 몬스터들은 시계가 안 통해 멈추고 약간 느리기 정도? 슬로우모션 점프로 바뀌는 정도라 아니면 아예 안 통하거나 일단 빨리 선수를 얻으러 가는 것도 방법인데 굳이 없어도 플레이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저 워플이 칼로 바뀌었네요. 지나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목표로 했던 곳 쪽에 거의 다 와보고요. 아마 거기 줄 알았는데 세이브를 못했네요. 도끼가 차라리 낫죠. 여기는 그 검은선을 그리기 때문에 위치만 맞으면 성수처럼 바다니트를 할 수 있는데 드디어 성수가 나왔어요. 마리아가 나왔지만 제가 하고 보내줍니다. 대화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제 예배당 쪽으로 왔고요. 여기가 세이브를 할 수 있는 세이브존이고 왼쪽을 가면은 길이 막혀있긴 한데 아이템이 있어서 거기로 갔습니다. 2단 점프 없어서 한번 떨어졌어야 되고요. 역시 다다니트의 힘은 최고죠. 예배당 쪽도 평균 레벨이라고 해야 되나 적들이 많이 죽는 애들이 없어서 그리고 아래만 죽으면은 이렇게 떨어지고요. 이거는 위에 철대가 떨어지는데 나중에 내려갈 때는 적들을 한 번에 정리 공부 가능합니다.
그 안 하나가 없는데 못 올라가니까 지나가도 다르게 그 팔은 뭐지? 배틀소드라고 무슨 건데 두 가지 버전의 가득이구나. 보니까 문을 지나가면은 지역이 달라지는 거라서 안 가려고 했는데 여기로 오시면은 칼을 하나, 칼이래 방패를 하나 얻었네요. 여기가 아마 투기장일 거예요. 투기장이 지금 지나갈 수가 없어서 못 가는 모양이고요. 문이 있어서 그냥 바로 올라갔던 건데 생각해보니까 진행이 안 되는 구간이라서 일단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갔다 왔습니다. 여기에 땅이니까 보의 성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구역이 있고요. 여기가 참 재밌죠. 지금 피한 이유는 보시는 것과 같이 신부님이 칼을 찌릅니다. 정상적인 귀신이 오셔서 공부에 성사를 하셔서 나왔고요. 또 정상 귀신이 오시고 이번에는 아까 봤던 한말정 신부가 다시 왔고요. 정상적인 거라고 하시면서 상담을 해주시고요. 칼로찌르는 아줌마가 오셨네요. 이렇게 많이 줄었나봐요, 옛날에.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메랑 던지는 몬스터들은 한 대나 두 대 정도 때리면 좋긴 하는데 좀 귀찮으니까 넘어가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까마귀가 있어요. 까마귀는 여기 서먼스 빌 이걸로 처리해주시는 게 편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2단 점프도 없고 앞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다가와서 계속 괴롭히게 되는데 떨어지면은 다시 점프 올라가야 돼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피해가 확실하게 다시 올라가야 돼요. 반대쪽 까마귀가 아직 그대로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고. 영혼을 보면서 저기를 해주시는 게 너무 편합니다. 날라다니는 플라잉 스켈레톤이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이것들을 그렇게까지 보면은 까마귀가 지금 돈이 떨어지긴 했는데 올라온 것도 흰색이 올라왔는데 금주소로 가면 다시 또 금주소로 해야 돼서 금주소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레벨을 낮고 그기가 공격력이 낮아서 20대를 해야 되고 지금 라이프 그러니까 생명력이 올라가는 라이프를 하나 먹었고 가목도 하나 먹었습니다. 눈이 묻힌 이쪽이고 지금 왼쪽편에 검은색으로 칠해있는 부분은 길이 있긴 한데 어차피 못 가서 여기로 바로 왔습니다. 지금 다시 나가면 떨어질 확률이 있어서 체력 회복도 할 때 화면드라이어 좀 사용했고요. 아기님께서 떨어뜨려주시면 뭐 야금야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보면 주위도 굉장히 좋아서 뭔가 좋을 것 같긴 한데 쓰레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레벨업을 했더니 이제 좀 공격이
나방이가 반해주며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쪽으로 올라가셔서 숨어있는 아이콘을 먹어줄 거구나. 이쪽으로는 이제 보스전이 시작되는데요. 여기는 보이는 것처럼 가디언이 있습니다. 가디언 그리폰이 있고요. 일단은 체력이 기술 이름도 계속 생각이 안 나는 커맨드만 있는 이쪽으로 체력을 해보겠고요. 열심히 잡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봤었죠? 핫파이어로 빚어도 쉽게 뺄 수 있어요. 물론 마력이 남아있다면. 마리아가 또 왔네요. 잘 가라고 보내줍니다. 지금 레벨 15가 됐고요. 플레이 시간이 한 27분인가? 17분 정도 지난 것 같네요. 보스전을 하나 치렀고 지금 보스 하나 더 잡고 끝낼 예정이라서 그 전에 갈 수 있을지가 모르겠어요. 30분 정도씩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렸던 게 한 시간이 넘어가니까 저도 힘들고 물론 보시는 분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보시는 분도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면은 세이브 존이 있고요. 이거는 세이브는 안 할 거고요. 또 위쪽으로 가면 드디어 오늘 가려고 했던 첫 번째 그 비상석을 얻을 수 있는 어성 지구 쪽으로 왔습니다. 세죠? 이 줄이 있는 마도루가 비상석이구요. 아까 다 써버려가지고 많이 모아놔야 되겠네요. 저희어로 쓰는 게 낫겠네요. 쓰는데 간단하네요. 3키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마력 교체가 납니다. 3키만 맞으면 굳이 하이파이어 커맨드만 쓰면은 불구슬이라고 되나? 그게 세 개만 남아서 지지는 효과는 없고요. 여러 아저씨가 열심히 나오는데 성적이 귀찮은데 색깔이 다 보면 매우 귀찮은데 잡을 수 있을 때 빨리 잡는 게 좋습니다. 떠서 재료를 회복할 수 있을 때 효과 합니다. 어차피 이번 스텔레트로 한번은 저는 소독을 못할게요. 드디어 오늘의 목표 이 상상을 얻었고요. 그 위에는 단지가 나왔고 여기께서 타키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치킨인 것 같아요. 뭐 회복 아이템이 쓰질 않네. 아, 죄송합니다. 쓰질 않으니까 안 얻어도 되지 않나 할 수 있지만 이 게임은 아이템 모으는 것도 하나의 컨텐츠라고 열심히 모아줘야 됩니다. 좀 이쪽으로 오면은 뒤로
이렇게 이게 되어 있네요. 오프를 해서 대리석 구역으로 갈까 하고 있습니다. 가죠. 지금 하이 점프가 안 되는 상황이라 어차피 되돌아가거나 오프해서 가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이쪽은 이제 대리석 구역인데 저번에 아래쪽 자리로 꼬아놨는데 대리석 포 거기 아래쪽으로 길을 열어놔서 가는 게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하이점프를 얻고 갈 수 있는 곳이 다음 3층 쪽이었습니다. 지하수로 가면은 아래쪽으로 갈 수 있는데 성분을 수정해서 갈 것 같아요. 그냥 갈게요. 오! 데미지 보이십니까? 와, 그냥 갔다고 큰 공격을 안 하고는 죽을 뻔했습니다. 체력이 좀만 낮았어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계속 세이브를 안 해놔가지고 위트위트 하고 있습니다. 부메랑 한 방에 죽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지나갈게요. 철퇴 아저씨도 무서워서 좀 뒤로서 빠졌고 지켜줬습니다. 초가 좀 있긴 한데 체력을 충분하게 채워주지 못해요.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으면 충분하겠지만 무슨 생각이 들 때문에 여기서 한번 써볼까요? 못 써도 있습니다. 39까지 올라왔습니다. 세이브를 해서 저장한 정도의 체력은 찬 것 같아요. 일반 점프가 있는데 다 먹고 있습니다. 저 위쪽은 2단 점프로는 못 갈 것 같으니까 진행할게요. 저 위쪽도 아이템이 있긴 한데 올라갈 수 있어요. 하이점프는 좀 후반이라고 하잖아. 어차피 성 마성 2주 전에 나오긴 하는데 먹기 전까지는 좀 고대한 일정이죠. 세이브하러 왔고요. 게임한 지 한 25분 정도 지나긴 했는데 보스전까지가 난 30분을 넘어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